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갔대요. 염라대왕이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자네 왜 벌써 왔나? 10년은 더 살다 와야 되는데. 허허, 우리 사무직원들이 사무착오를 일으켰구만. 그래, 내가 사과함세. 기왕에 온 거 그러면 자네 희망상을 한번 얘기해 보게.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고 싶나? 네, 내가 다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처자식들과 걱정 근심 없이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노발대만 하면서, 이놈아, 그렇게 좋은 데가 있으면 내가 벌써 가겠다 그러더래요. 희망사항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거, 그리고 성공하는 거, 인생이 순탄하게 잘 되는 거, 거침없이 소망하는 게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다 되지는 않습니다. 희망사항일 뿐이지요.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예언의 말씀, 그 예언 가운데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오늘은 일곱 번째 경고의 음성입니다. 일곱 번째 대상은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애굽은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고, 또 애굽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사리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는 복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지만 심판 후에 그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서면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도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신다는 게 오늘 본장의 주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강하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과시했던 애굽,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애굽도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그 나라들을 심판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더불어 참회하고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본장에서 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본장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망할 자와 구원 얻을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망하고 이렇게 하면 흥합니다. 이런 말씀이 본문의 말씀들이에요. 먼저 1절로 10절에는 우상과 미신을 믿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절 말씀에서 애굽을 급작스럽게 심판하시는 이런 장면을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애굽을 심판했더니 우상들도 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애굽인들은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서히 어려움을 당하면 거기에 내성도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갖춰지거나 충격이 약화될 수 있어요. 완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면 정말 기겁을 할 일이고 마음이 녹아내릴 일이라고요. 1부 예배 설교를 하고 2부에 올라오기 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마음이 녹았다. 이게 어떤 상태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의 역사, 그렇게 강박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그는 동의하지 않지요. 결국 모세에게 열 가지 재앙을 들고 가서 애굽 나라 바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하죠. 아홉 번째까지도 마음이 변합니다. 그러다가 열 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첫 태생은 모조리 죽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유월절 날. 그래서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의 양의 피를
하려는 집들은 오버패스했어요. 이건 이미 구약시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 겁니다. 그렇지 못한 집들은 하룻밤 사이에 장자가 초태생이 모조리 죽는 거예요. 이거 마음이 녹아내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하, 이런 상황을 닥치면 마음이 녹아내리겠구나. 여러분, 갑작스럽게 도무지 예기치 않은 그런 청천벽력 같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우상들은 떨었다, 이렇게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애굽인들은 의욕을 상실했어요. 5절로 10절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한 황폐라, 자연이 다 파괴됐습니다. 환경이 다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의욕 상실증이 걸릴 정도였어요. 어쩌면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이 다 잡은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다시 이게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도로 긴장하고 있고, 지금 도무지 여러분 표정을 모르겠어요. 마스크 덮어 쓰고 있어서 인상 쓰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참 좋으시겠어요? 기분 나쁜 사람들 마스크 쓰고, 그리고 목사가 못마땅한 사람들은 마스크 쓰고 인상 팍팍 써도 모르니까 참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한 현실이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하고, 그리고 두렵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왜 안 나오냐? 병 걸릴까 봐. 천만에요. 요즘에는 무증상자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걸리는 게 아니라 슈퍼마켓 가다가도 부딪혀서 걸릴 수도 있고, 식당에 가다 오가다가도 걸릴 수 있고. 왜냐하면 무증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침투해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면역이 강한 사람은 감기가 오다가 감기가 못 이기고 쓱 도망가듯이, 면역이 강한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도 이게 발병으로 드러나질 않고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괜찮은 줄 아는데, 면역이 약한 사람은 그런 사람 옆에 가면 걸리는 거예요. 지난 주간 행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고, 그리고 거기 참석한 분들에게 토요일까지는 되도록이면 사람들 만나는 걸 피하고 어디 방문하는 것도 피해라 하는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행사 끝난 뒤에 토요일까지 열이 오른다든지 뭐 이러면 바로 총에다 알려줘서 우리가 거기 대비하게 해달라. 왜?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올맞는데도 그 사람이 걸리면 이 사람의 행적을 역추적하느라고 신들이 그 청정지역에 온 것까지 거기 참석한 사람 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 나온다고 걸리는 게 아니라 예배당 안 나와도 걸려요. 바깥에 돌아다녀서 잘못 접촉하면 걸리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경제는 말할 수 없이 힘들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는 않지요. 의욕 상실증에 걸릴 판이에요. 정부에서는 엄청난 부채를 걸머쥐면서 빚을 내서 그래가지고 돈을 풀고 있습니다. 역대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푸는 적이 없는데, 전문가들은 과연 이거 가지고 해결될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심판하니까 사람들이 의욕상실이 걸렸고, 환경이 다 파괴됐고, 상황이 아주 어렵게 됐고,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나라 전체는 피멍이 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온 세계가 이런 꼴 아닙니까? 피멍 들듯이 모두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힘들다고 아우성이 있고. 그렇다면 애굽이 이러한 심판을 받은 원인이 뭘까요?
사실 애굽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도움을 청하러 내려갔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스라엘의 기근이 왔을 때, 가나안 땅의 기근이 왔을 때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46장 26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기근이 오므로 야곱도 자기의 일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민을 가요. 그게 이제 시작된 게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겁니다. 그러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40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했던 것도 애굽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피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적인 행태가 생겼어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애굽에 기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세상 나라 애굽을 자꾸 의존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못마땅해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단절시켜야 되겠다. 적어도 여호와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해야 되는데 이건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고 세상에 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끊어놓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 따르면 하나님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들 하나님께서 단절시킨다는,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자꾸 애굽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됐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습관이나 관습, 전통 이런 걸 자꾸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어리석고 악영을 단호히 끊어버리기 위해 갑작스러운 심판을 예고하신 겁니다. 이런 면에서 애굽이 멸망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은 군사와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혼을 좀먹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온 세상이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는 해석해야 돼요. 미국도 난리, 유럽도 난리, 모두 난리. 그런데 이름은 예수 믿는 나라들이 말해요,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를 하라고 강요하고 다른 나라들한테 동성애를 보급하고 이 못된 짓을 하니 하나님이 놔두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봐요. 경제적인 문제 쉽게 안 끝납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매달려야 돼요. 지금 나라가 엄청난 빚을 내가지고 막 푸는데 전문가들이 이거 푼다고 해결되겠는가, 부정적인 게 많아요. 지금 사상 유례 없이 어마어마한 빚을 내가지고 나라 부도 안 날 만큼 지금 풀고 있어요. 그거보다 이제 더 추경하고 더 빚내면 부도 나는 겁니다. 그리스처럼 별거 아니에요. 이런 때 우리가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될까? 세상에서? 인간에게?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래야 되는데 이 나라는
오히려 예배 때 모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더라도 가지 말라고 막고, 그러면서 얼마 전에 무당들에다가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코로나가 쫓겨나게 해달라고 구태했지요. 그 딸내미가 뭐 한참 트롯 불러서 유명하다는 아무개더라고. 걔 엄마들에다가 구탄 거예요. 이게 교회는 모이지 말라고, 종교행사 자제하고 가지 말라고 이러면서 무당들에다가 구시라고. 더 혼나야 돼, 더 망해야 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이 나라 쫄딱 망했던 나라, 하나님께서 이런 짧은 기간에 엄청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줬는데 인간들이 보통 강박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자고하고 자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고 성경을 역행하는 짓들을 하고 있으니 온 세계가 난리를 겪는 거죠. 글쎄, 내가 볼 때는 백신 만들어내면 또 다른 거 나와요. 사스, 메르스 치료제 만들었지만 지금 코로나 나와가지고 난리잖아요. 이제 코로나 끝나면 그랜저 나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종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애굽은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우상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우상 천지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중에도 애굽은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상 앞에 물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 무수한 심판을 내리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우상 앞에 가다 묻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상이든지 그 우상을 섬기는 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계명 가운데 첫째와 두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사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첫째, 둘째예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우리가 하나님의 날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지키면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두 번째, 11절로 15절에 보면 인간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여기 소안, 높 이런 도시 두 도시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의 이 소안과 높은 두 곳 다 애굽의 수도였던 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3절에 보면 노비라고 하는 곳, 여기는 애굽의 최초 수도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서 똑똑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도시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수도권에, 그것도 서울에, 그것도 강남에, 거기에 사람들이 뭐 형편이 좋고 똑똑한 사람들 다 모이는 추세 아니었습니까? 이걸 정책적으로 인위적으로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공기업 다 쫓아보내고 분리해 놓은 거지. 계속 여기 뭐 거기니까 거기서 유력하고 유능한 사람들. 이 소안과 노비라는 데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가 나일강 유역으로 해가지고 환경이 좋았어요. 자연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유했습니다. 여기에 똑똑한 지혜로운 현자들이 모이게 됐고 거기서 후손들이 나오면서 지혜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애굽의 바로까지도 나라의 운명이라든가 자기 왕권의 앞날 미래를 물어볼 때는 여기 가서 이 지혜자들, 현자들을 만나서 물어볼 정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우리 수원사람인가 바보라고 생각하지는 말고 좀 뭔가 형편이나 똑똑한 사람일수록 서울에 가서 산다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전세를 살더라도 살겠다고.
실제적으로요. 인위적으로 흩어져도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삼성 본사가 수원에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연구소를 다 모아서 대단히 연구단지를 다 만들었어요. 화성 반도체 옆에도 연구소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모르겠지만 삼성 연구소가 서울에 또 하나 있습니다. 우면동에 별도로 연구동이 또 있어요. 아니 여기가 연구단지 주력 단지로 만드는데 왜 그게 필요하냐고 했더니 고급진 애들이 수원까지 안 내려온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서울에다가 연구동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연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그리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송안이나 노비라는 지역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것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고 다 쓸모없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힘 이거 의지해봤자 결국 하나님이 심판의 몽둥이 들면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 여러분 잘난 지혜를 앞세울 겁니까? 여러분의 잘난 배움을 앞세울 겁니까? 여러분의 잘난 인물을 앞세울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비웃음거리 돼버리고 조롱거리가 되고 이사야 선지자는 단호한 어조로 그같이 지혜롭고 현명하고 경륜이 풍부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조롱거리에 불과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오히려 애굽의 내전이 일어나고 무정부 상태의 혼란이 일어나면 이들이 애굽을 더 큰 멸망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간의 한계성과 인간의 지혜의 한계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고 우리가 재주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다고 떠들고 아무리 재주를 자랑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 같은 안개 같은 인생.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인생이 무엇인지 아느냐. 인생은 너 인생 내일 일을 모른다. 여러분 내일 일은 고사하고 5분 후의 일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오늘이 내 일생 예배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예배일 수 있어요. 제 설교가 오늘 이 3부 예배 시간이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어요. 4부에 못하고 하나님이 내 심장 못게 하고 내 호흡 멈추게 하면 끝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인정 안 하고 살래요? 인정해야 돼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이게 무슨 뭐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데? 그러고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머리가 너무 통증이 심한데 응급실을 실려가는데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너희의 지혜가 뭐냐? 너희의 힘이 뭐냐? 이런 거 의지하고 믿었던 애굽아 이거 믿으면 망한다 이거 자랑하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상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항상 세상적인 의존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그리워하고 믿지 않는 사람 잘 되는 거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사람들을 그렇게
의존하고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보면 안 믿는 사람 잘 되는 거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잘 될까? 여러분 속상해할지 모르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만약 그런 모든 걸 갖추고 있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한 복락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거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천국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거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이 안에 나와 있지만 교회 안에 불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우리 한국 사이에 뭐 쎄고 쎘단 말이에요. 쎄고 쎄서 이 넥타이가 왜 자꾸 비뚤어지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애굽은 정치, 종교,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고대 근동의 중심이고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눈이 하늘을 향해 열려야 되는데 자꾸 세상 나라 애굽을 향해 눈이 열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을 향해 눈을 열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 불신앙, 불신자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차하면 애굽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물론 그들을 쫓고 섬기면서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리의 침략을 당하니까 유다는 먼저 애굽을 쳐다봤어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그 모압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니 유다가 힘이 없었지만 단독으로 아수르를 이기는 걸 보여준 것처럼 언제나 풍전등화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승리할 수 있었는데 이걸 믿기보다는 자꾸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세상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위험한 때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불신앙적 요소가 우리 속에 너무너무 팽배하다는 얘기예요. 이때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향해서 본문의 메시지를 외친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애굽은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무슨 일을 당할 때 먼저 애굽을 바라보는 또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애굽을 찾아 나서는데요, 오늘날 애굽이 뭘까요? 돈, 명예, 권력 또는 백그라운드, 다시 말해서 배경, 이런 것들을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큰 문제예요. 이사야가 외쳤듯이 애굽은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그 장래가 쇠잔한 풀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사라질 것들, 썩어질 것들이에요. 마치 돈이, 권세가, 지혜가, 배경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 양 더욱 의지하고 있지만 그거 다 사라질 것들, 썩어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바로 애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어디에? 위에 계신 그분을 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성도는 믿음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요즘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갈 수 있나요? 예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여기 앉아 있어도 서로 경계하고 서로 의심하고 혹시 이러고 살잖아요 지금.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인터넷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 됐는데 공황장애 때문에 잠시 국회의원 좀 멈추고 치료부터 받아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명예 권력 얻으면 다 될 줄 알았지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자유,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거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세 번째, 16절로 25절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셨지만 여기서 애굽의 미래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는 애굽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당시 애굽인들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여리고성의 기생나비라고 하는 여인 있죠. 그가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의 고백은 내가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신은 죽은 신이었다. 그래서 결국 이 여리고를 당신의 나라가 점령할 때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 그래서 그 약조를 받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붉은 줄을 창에 달아내려서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생나합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방 여인인데 자기가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풍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들을 돕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비록 애굽일지라도.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비록 저 교회밖에 아직도 주님을 몰라서 지옥을 향해 질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라는 이 세상 나라, 이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만 이 나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들의 소리를 듣고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누구든지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인물이 잘났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 모두 예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제 말이 아니고. 그분이 보내신 한 구원자, 한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잘 표현해 주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는 걸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증거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 예수 십자가의 공로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믿고 예수님이 죽으심이 내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교회 안 나왔어도 그 신앙 고백이 확실하고 주님을 영접한 게 확실만 하면 교회 안 나와도 구원받아요. 그럼 잘 됐죠? 괜히 멀리 달려올 필요도 없고 괜히 불편하게 찬양대 한다고 이렇게 시달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얼마나 잘 됐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세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표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확증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걸 증거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표현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서 되는 게 아니고 진실로 구원받았으면 마땅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래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찬양대로 와가지고 입도 못 열고 찬양을 해야 되고 이거 다 찍어놨겠죠. 역사적인 이 사건들이에요. 전부 뭐 입을 막고 이러고서 꼭 소가 멍쓴 것처럼 말해. 옛날 시골에서 소가 그냥 옆에 곡식 뜯어먹을까 봐 멍이라는 걸 시원하세요. 그냥 먹고 싶어서 손을 막 이러는데 입을 못 벌리는 거죠. 우리 꼭 그냥 멍 씌워가지고 참 입 닫아놓으니 참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건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증거.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주의 은혜 받은 사람이고 주의 은혜 보답받는 이 증거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증하셨느니라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비로소 그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로 어두운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이 있지만 죄로 가려진 눈 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야만 믿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심령 위에 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은 악한 심령에게도 임하고 가난한 심령 위에도 파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이 나올 때는 일단 세상을 지칭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이해가 빠르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메시아를 통한 복음의 메시지가 지금 예언되는 겁니다. 700년 후에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 속했던 우리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천국은 저기 육적 이스라엘, 어떤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
세상에 빠져있던 애국같은 이런 세상에 있던 우리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주를 영접하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어려운 때, 불안한 때, 그리고 뭔가 겁나는 세상, 이때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한 주간도 가고 탐대하게 사시다가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